원장님 자료 중에 또 자가 혈청 얘기가 있던데,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? 이제 각막이 이제 많이 마르게 되거나 안골절증이 심해지게 되면 각막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각막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공눈물 같은 거 많이 쓰지만 거기에 또 굉장히 좋은 것은 자기 혈청. 그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혈청 안에는 각종의 그 그루스 팩터라 그러죠. 성장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창상 치유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과 건조해서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각막 밀양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저걸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치유가 내피를 됩니다. 뽑아가지고 저걸 그렇죠. 혈청만 만들어 주시나요? 그렇죠. 만듭니다. 예. 이걸 이제 그 눈약처럼 바르는 눈약처럼 만들어서 얼마나 뽑아요? 한 10cc 뽑습니다. 10cc 뽑으면 플라즈마에서 한 40cc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얼마나가 나옵니까? 그럼 안약으로? 간약으로는 저희가 보통 한 달치를 한 하거든요. 달치? 왜냐면 10cc 뽑으면? 뽑아야 여러 개에서 나눈 피눈물 눈물이야. 나눈 그래서 이 색깔도 산성반지 피눈물 피눈물이네요. 아주 피눈물 네, 맞네. 야 피눈물이네요. 피를 뽑게 돼서 이거를 이제 센트리퓨지라는 데서 이제 원심 친절을 시키게 되면 이 적혈구라든가 이런 세포는 다 가라앉고요. 그 위에 맑은 층만 뜨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맑은 층으로 우리가 맑은 눈물입니다. 아니야, 제목을 피눈물로 되게 신기하네요. 저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. 그거는 비싸나요? 아니면 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저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다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저거는 좀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냐면 3일 정도 쓰고 버리게 하고 새 거를 쓰게 합니다. 왜냐면 그만큼 창상치유에 좋은 영양소가 많다는 것은 그 안에 병원균도 그만큼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깨끗한 데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2, 3일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얼렸다가 집에 완전히 얼립니다. 가져가면 냉동실에 예,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쓸 때만 하나씩 쓰기 하루 전에 내립니다. 냉장실에. 하루 전에 내려서. 내려서 녹인 다음에 한 3일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버리기 전에 하루 전에 또 내리죠. 자연 온도로 녹여야 되겠죠?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되겠죠? 아, 안 됩니다. 4도씨에 놓으면 하루 정도 있으면 녹거든요. 그러고 나서 쓰면 좋습니다. 좋은 방법입니다. 기존에 우리 인공 눈물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훨씬 낫죠. 훨씬 낫죠.